공정거래위원회가 SSD.com과 컬리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SS.com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 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